이번 주 예정된 미국 물가지표 발표 그리고 FOMC를 앞두고 환율시장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외환시장 상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? 예, 아무래도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달 들어 처음으로 1380원대에 올라섰습니다. 뭐 미국의 고용지표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도 있고요. 또 아무래도 이번 주에 슈퍼 수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물가지표라든지 FOMC 회의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망세가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요. 자, 이제 미국 실업률이 높아졌음에도 이제 뭐 여전히 고용지표는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.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또 계속 뒤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. 지금 이 와중에 달러 환율 크게 오른 상황인데 1,400원대 진입 가능성 우리 박형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뭐 가능성은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저는 뭐 안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낮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수요일 뭐 물가 지표라든지 특히 이제 FOMC 회의에서 점도표 자체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러의 어떤 추가 강세 가능성이 사실은 열려 있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지는 않고요. 결국 9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금리 인하에 한번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수요일 날 발표될 물가 부분도 있어서도 조금은 시장이 좀 안도감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달러 부분 자체는 조금 뭐 강세보다는 약세를 좀 보고 있고요. 또 국내 경기 자체도 여하튼 조금 최근에 개선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1,400원대 안착보다는 조금 단기적으로 뭐 변동성 국면 또는 추세적인 좀 하락 뭐 이러한 부분을 여전히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이제 FOMC 예정되어 있는데 뭐 지금 점도표라든지 이제 경제 전망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FOMC 회의 결과 환율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? 예, 뭐 FOMC 결과에 따라서 영향 자체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그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. 다만 그 영향 자체가 지속이 될 가능성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FOMC 회의에서 결국 어떻게 이제 시장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점도표 상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 자체가 결국은 최소 두 번을 유지하느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달러의 어떤 약세 심리 자체가 사실은 계속될 거고요. 반면에 점도표 상에서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한 차례 정도로 그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달러 강세 요인이 되겠죠.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좀 미국 경기 상황이라든지 물가 추이를 봤을 때는 항상 뭐 그 전망은 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FOMC 결과 자체가 뭐 환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제 뭐 FOMC는 이번 주 이제 화수, 우리는 이제 목요일 새벽에 확인이 되고 또 아시아 시간으로 늘어모아서 또 우리 이제 목요일, 금요일 이틀 동안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. 시장은 이제 BOJ 뭐 금리는 동결하겠으나 국채 매입 규모를 좀 줄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. 지금 엔화 쪽도 한번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엔화 약세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? 추세적인 어떤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지금 일본 은행의 정책보다는 이 연준의 어떤 정책이 더 글로벌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장은 일본 은행의 어떤 정책이 달러 특히 엔화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. 다만 뭐 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국채 매입을 축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달러에 있는 환율 상단을 좀 막는 역할은 좀 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향후에 엔화가 좀 추세적으로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의 금리나 일본의 금리 인상 이러한 양국의 그 통화 정책의 동시 피봇이 사실은 이루어져야 엔화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뭐 미 연준을 제외하고는 주요 선진국들 금리 인하를 좀 단행하는 분위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올해 좀 금리 인하 시작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해봐도 괜찮은 걸까요? 예,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그 시기가 3분기냐 4분기냐가 지금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한은의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엿보는 이유 자체는 지금 뭐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주요국이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섰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한은 총재께서
강조하셨던 물가 자체가 여하튼 지금 잡혀가고 있는, 특히 이제 코어물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위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전제 조건은 충분히 이제 조금 마련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국내 경기 흐름 여전히 조금 이제 덜그럭거리는 어떤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도 조금 하반기에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에 좀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다만 아무래도 이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이냐라는 부분 자체가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이 3분기냐 4분기냐를 좀 가르는 주요 변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